여보, 김일성 개새끼 하면 5만원. 김일성 개새끼 하면 5만원 줌. 지금 3명에서 지금 갈등 때리고 있다고. 지지지면 낼름 잡아가려고. 돈이나 찍으세요. 페미니즘에 대해서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페미니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저 분들이는데. 왜 웃어? 야, 너 웃으면 안 되지. 왜 빵 터져, 왜? 그것은 음주운전이었다! 보지 마세요! 야, 보게 생겼어. 너 지나가다가 이상하게 생기면 보자네. 언니, 아니, 그럼 피하면 되잖아요. 피할 수가 없어. 피할 수가 없어. 기계스러운 거. 젖꼭지 패치 붙여. 젖꼭지 패치 붙여. 쟤, 얘 안 잡아가요? 젖꼭지 아, 패치 안 붙여. 이런 걸로 왜 잡아요? 왜 웃어요, 근데? 그만해요. 아, 젖꼭지 패치를 안 붙였다니까요? 쓰레기는 제거를 해야 돼. 김일성 개새끼 한번 잡아봐요. 베리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블랙핑크 제니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니가 간호사복을 입었다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대표님. 왜? 딴 게 아니고 요즘 악플이 좀 달려가지고요. 지옥이면. 나 하차하고 왔으니까 말 걸리지 마. 힘들어 죽겠어. 근데 이게 혹시 대진년 있잖아요. 대학생 진보연합? 네. 김일성 찬양하는 새끼들? 네. 왜? 걔네 상대로는 왜 안 싸우냐 이런 댓글이 좀 나와. 아니 그 새끼들 쫓아오면 열대 번이 넘고 싹 다 해산시켰잖아. 근데 그런 댓글이 달려가지고요. 아 그 옛날 영상 그 남수연한테 그런 안 올라가 있어? 그쵸, 그건 안 올라가 있죠. 그거 올려 그거. 근데 그거 편집 스타일이 완전 구식이어가지고 촌스럽더라고요. 이 새끼 무서워. 내가 편집 직접 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요. 촌스러워? 니. 어? 촌스러워? 촌스러워? 촌스러워! 니가 한번 봐라, 안 촌스러운가? 학자들을, 얘네들을, 그 게릴라식, 게릴라 기자회견을 우리는 못하게 스스로 방해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목표를 포착했다. 뭐, 안녕하세요. 인터뷰 가능하세요? 페미니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페미니즘에 대해서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선생님, 페미니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사회가 탈코르셋에 강요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리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페미니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돈 드리는데. 왜 웃어? 야, 너 웃으면 안 되지. 왜 빵 쳐져, 왜? 기자회견 할 건데 이렇게 막 안 막으실 거예요? 언제 시작해요? 나 한번 시작하려고 해요? 누가? 이제 시작? 오케이. 얼른 하세요. 뭐 부끄러운 말 다 내가 먼저 할까? 미군 장갑차 추돌 사망 사건! 그것은 음주운전이었다! 아, 그럴까요? 김일성 개새끼, 김정은 개새끼, 문재인 개새끼, 김대중 개새끼, 내 목소리가 훨씬 크다. 당신은 페미니즘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2절도 있어요? 2절도 있어요. 문재인 간첩! 문재인 간첩! 방금 방해하잖아요! 방해 안 하는데? 제 컨텐츠 찍고 있어요. 계속 여기 왔다 갔다 하게 만드실 거냐고요. 아, 죄송합니다. 떨어뜨려 진짜 무섭습니다. 가시라고요. 죄송합니다. 왜 여기 와서 말리신대요? 잘못했습니다. 진상규명이건 뭐건 여기서 아무도 보지 않고 있지만 이 친구들 사진 찍어서 학점 받으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내 목소리가 훨씬 큽니다. 왜냐면 저는 밤마다 산에 가서 복식 호흡을 하거든요. 쓱쓱 호흡! 쓱쓱 호흡! 그것은 음주운전이었다! 자, 김일성 개새끼를 외치면 10만 원을 준다고 하였지만 저 10만 원으로 뭘 먹을지 뻔하겠죠? 족발 대짜를 시켜서 사회가 잘못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군 장갑차 사실 관심도 없는데 대진년 어떻게 모아갖고 남자 한번 만나보려고 왔는데 남자 한번 만나보려고 나왔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이 5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대 소개팅을 보장하라! 끝났어요. 더 하세요. 하지마! 보장하라! 소개팅을 보장하라! 족발 대짜 먹는 게 잘못이냐! 페미니즘 철폐하고 족발 대짜 먹는 여자를 물리지 마라! 족발 대짜는 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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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일어난 미군 장갑차 추돌 사망 사건까지 네. 왜요? 지나가는 사람 막 미군에서 막 사람 죽여요? 어, 저거 진짜 대박이다.
아니 이유가 있으니 처벌을 안 하겠죠. 예. 당신의 취해 법과 법화 협정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당신 때리면 저 바로 잡혀가요. 봐봐요. 보여드릴게. 대한민국이 치매 법권인 거 아닌가 잘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김일성 개새끼. 자, 대한민국 이렇게 치안이 좋습니다. 예. 보십시오. 보이셨죠? 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갑차로 깔아도 경찰들이 가만히 있는데 여기 서 있다고 잡아가겠어요, 설마? 장갑차로 깔아도 안 잡아가는디. 아니,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치안이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땐 이 대학생 진보연합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 친구, 남자 만나러 온 것입니다. 아이 말도 안 되면 왜 발색시킬 국가단 말입니다. 단발은 그런 뜻입니까? 음주운전 사건이었다. 음주운전 사건이었다. 음주운전 사건이었다. 음주운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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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저 할 거예요 이제? 다음 저.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가 너무 무서우시면 어떡해. 쉬워요 자세. 제가 진짜 맛있는 족발일 줄 아는 거. 대짜 시켜드릴게요. 후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문재인을 처벌하라. 처벌하라. 뭘 처벌하냐고. 옆으로 이동하십니다. 옆으로 이동해. 뭘? 뭘? 네 견적이 냄새 맡는지 뭘? 안 가! 인생 가지 마세요! 인생 가지 마세요! 안 가! 안 가! 그래! 네가 나한테 다시 이 텐션을 올려줬다! 인신공격 하지 마세요! 쓰라고요! 야, 누가 더럽다 했냐? 누가 더럽다 했어? 다시 얘기해보세요. 누가 더럽다 했냐고. 야, 잠깐만. 이 피부 한번 봐, 찍어봐봐라. 이 피부가 더 더러운 것 같은데?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 아, 피부 더럽다고 하는데 고맙다고. 근데 제 피부 더러운 거에 대해서 내가 불쾌해. 아 그러세요? 그럼 보지 마세요. 내가 보게 생겼어. 너 지나가다가 이상하게 생기면 좀 보자네. 언니 아니 그럼 피하면 되잖아요. 피할 수가 없어. 피할 수가 없는 기괴스러움이거든. 꼭지 다시 밀어봐. 다시 밀어봐 저 꼭지. 일로 와봐. 저 꼭지 한번 찍어봐봐. 저 꼭지 다시 밀어봐봐. 넌 말 걸지 마. 피부 나한테 말 걸지 마. 말 걸지 마. 말 걸지 마. 야 저 꼭지 또 때려봐. 또 때려보라고 이 잔만아. 아 꼭지 패치 붙여. 저 꼭지 패치 붙여. 이제 얘 안 잡아가요? 저 꼭지 패치 안 붙여. 이런 걸로 왜 잡아요? 왜 웃어요 근데? 아 저 꼭지 패치를 안 붙였다니까요. 김일성 개새끼하고 찍었어? 나 죽고 싶은데? 나 죽고 싶어 살기 싫은데? 제발 찍어줘 형님 나 제발 찍어줘 김일성 개새끼하고 나 탈모 언니 머리 한번 찍어드리고 죽고 싶어 건드려줘 죽고 싶어 찍어줘요. 별로 안 타고 싶어. 끝난 것 같고 얘는 싹 도망친 것 같고 이제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여기 싹 다 깔끔하네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그래도 사랑으로 다듬어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지켜봐주신다면 많이 성장해서 다듬어 쓸 수 있는 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후원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